세 번째, 아내의 성적 행동에 주목한다. 바람난 아내의 성적 행동에는 1차, 2차 단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아내가 매도 초기 단계에 있다면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이라도 전과 달리 남편에게 애정 표현을 더 짙게 하고 섹스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남편에게 만족감을 줘서 자신의 죄책감을 씻어내려 하기 때문이죠.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의 의심을 느슨하게 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. 아내가 위대하는 국밥을 하려면 그러면 내, 그 내용을 그렇게 하면은 아, 봐봐 다 알 수 있죠. 다르다고 그 변화를 알 수 있지. 남편은 아내의 변화가 그저 좋아서 헬렐레 할 테니까요. 그 느슨해지는 거죠. 내용이 좀 이상해. 아내의 불륜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, 즉 아내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딴 놈에게 돌아서면 아내는 남편과의 섹스는 물론이고 가벼운 터치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. 남편이 살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쫙쫙 끼칠 거예요. 그죠? 이젠 심적으로 남편과는 헤어진 것 같 진배 없으니까요. 이 단계에 접어들어서 불륜이 발각되어도 아내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당당히 이혼을 하자 할 겁니다. 그래? 네가 알게 되지 않았더라도 뭐 그만 살려고 했어. 뭐 잘 됐지 뭐. 우리 쿨하게 헤어져 이제. 뭐 이러는 거죠. 씨발 헤어짐에 쿨한 게 어디 있습니까?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.